랄랄랄라 봄이 왔어요.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거! 그렇죠! 바로 미나리입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핫한데 그 미나리 아니고요. 먹는 미나리. 네. 네, 저와 함께 이제 캐러 가시죠. 여기에 가면 미나리를 캘 수 있답니다. 고! 봄이 왔어 봄! 미나라! 따스한 봄 향기 머금은 철마 미나리 만나러 여러분 함께 가시죠. 미나리 찾으러 철마 소산 마을로 고고! 해발 450m에 위치한 청정 지역. 어머니! 오야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나? 우와 진짜 미나리 천국이네. 와 좋다. 예. 어머니 여기가 미나리 천국 아닙니까 뒤에? 아 이거 미나리. 와 딱 맞는데 미나리 빨리 기다려 자. 예, 일단 미나리 좀 보고요 어머니. 안 봐도 돼요? 아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미나리 빨리 기다려 마루 천지다 우리 소산 미나리. 어머니가 일을 참 잘 시키시네요. 오늘 이거 다 설마 수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 하면 안 되지. 조금씩 해야 되지 미나리나. 다행이다. 아, 왜 조금씩 하는 거예요? 미나리 조금씩 해야 되지. 한참에 다 해놓으면 썩어지는 땀이네. 조금씩 일을 해야 돼. 아하. 봄 향기 만끽은 잠시. 오늘 수확할 양이 무려 120kg인데요. 와우 바쁘다. 미나리 재배 40년 경력의 어머니께 제대로 배워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좋아. 이래. 하나가. 요래가. 요래 비가. 비에가. 이래. 딱 깨려야 돼. 함초. 딱 깨지거든 미나리가. 비봐. 아 오케이. 해볼게요. 똥그레 잔. 야 요렇게. 그래 그렇게 잡아야. 아 왜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 잡아야 미나리 이래가 탁 때려 딱 펴진다. 아 미나리 때리는 데 펴가지고 요래 가지고 요렇게 비. 오. 여기 같이 한 요래 탁 쳐야 돼. 오케이 봄은 내가 캐겠다. 에? 자 요래 가지고 해가지고 요탁 때리가 요래 나. 끝. 끝. 아 근데 그 왜 이게 봄하면 미나리예요 어머니? 봄이 미나리 맛이 있어 이거지. 아 맛이 있다. 봄 미나리 맛이지 다른 데는 맛이 없다. 근데 그럼 지금 이게 수확하기 좋은 거네요? 뭐? 좋은 거지. 쫄구지 조금 올라가서 요 쫄구지가 맛있다 이거. 예. 요거. 아 이렇게 좀 튼튼하게 생긴 게. 이게 맛있거든. 이런 게 맛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 어른들 수확하고 먹으러 가는 거죠.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일 잘하면 맛있는 거 줘야 돼요. 맛있는 거 줘야지. 많이 잘하면. 처음 해보는 수확이라 그런지 쉽지 않아 보이죠? 아 요렇게? 아 요렇게? 아! 그래야 더 잘 나지. 그렇네. 또 요새 지자리요. 한테 미나리 한테. 한테? 으야! 우와! 우와! 잘한다. 야, 이제 심취해야지. 야, 내가 또 한담하지. 아유 내다. 우와 역시 프로는 프로다. 잠시 한 몇 분 했나요? 여기 지금 미나리를 다 수확했어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한국 분은 아니신가 봐요? 아니 네팔 사람입니다.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 언제 오신 거예요? 4년 지났습니다 여기서. 4년? 네. 네팔 안 해봤으니까 이거 여기 와가지고 배웠습니다 처음에. 우리 집 미나리 딱 먹었을 때 표정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맛이다 얼굴로. 하나 둘 셋 맛있다 다 먹었다. 이런 맛이다. 맛있다. 잠깐 사이에 수확한 미나리가 한가득 쌓였네요. 파릇파릇 봄향기 머금은 미나리 가득 싣고 선별 작업장으로 이동합니다. 예. 오야 무겁다. 야 이거. 우와 무겁네 이거. 오야 이거 형 이거 한 40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야. 오 이거 무겁다. 오이. 야. 미나리 맞습니다, 여러분. 우와. 야. 야.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만큼 수확했어요. 이거 어디로 놔둘까요? 여기. 이쪽. 오. 어이야. 어이고. 야, 다 했다. 아니 이제 저거 무슨 작업을 해야 됩니까? 이제 선별 작업을 해야지. 선별 작업이 한창인데요. 떡잎과 이물질을 떼어내고 상품성 좋은 미나리를 고르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철마 미나리가 다른 지역보다 약간 좀 그 유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이사항은 뭐 키우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저희들은 유용 미생물 EM과 불가사리 주로 하는
미수익물을 주로 사용해가지고 키우고 있고, 화학 비료를 전혀 안 쓰는 유기농 자재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러면 느리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저희들은 데는 수확하는 데는 좀 손해가 많죠. 하지만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몸에도 좋고 향도 강하고 좋죠. 이 미나리는 또 특이사항이 이 순수 지하수로 가지고 키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친환경적인 미나리죠. 뿌듯하네요. 예. 여러분 제가 수확한 거예요. 예, 제가 수확한 거. 아 그렇지. 역시 미나리계 아버지 다르시네. 미나리 좀 먹어보신 분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예. 그냥 생으로 먹는 겁니다. 원래 미나리 맞죠? 예. 야, 확실히 아삭하면서 부드럽네요. 와, 향기가 너무 좋다. 봄의 향이 이거 코끝을 쫙 들어가지고 머리 한번 때리고 그대로 밑으로 쫙 들어가는. 마지막으로 미나리를 지하수 물에 찰랑찰랑 씻어주면 맛의 전령사 미나리 출하 준비가 끝납니다. 봄을 닮은 싱그러움이 물씬 느껴지시죠?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제대로 맛볼 일만 남았네요. 와, 봄 미나리가 여러분 왔습니다. 미나리 미나리 너무 좋아. 미나리 미나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그냥 제가 위에서 오늘 오전부터 수확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미나리를 이 새로운 별미를 좀 느낄 수 있다 해서 왔거든요. 네. 바로 요거죠? 네, 맞아요. 미나리 삼겹살이 제일 좀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유명하고. 사실 요것만은 기다렸습니다. 예. 왜 이 미나리랑 삼겹살이 이렇게 조화가 잘 맞는 거예요? 아무래도 돼지 기름에 미나리 같이 구워지면서 그 기름에 먹는 맛도 있고요. 상추, 깻잎 이런 것보다도 미나리 향에 같이 싸먹는 맛이 좀 독특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지금 이제 한 단? 네, 한 단이에요. 1kg. 요 그대로 놔두세요. 예, 제가 다 먹고 갈 거니까. 네. 일단은 정말 미나리도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고기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일단 미나리 뭐 좀 먹어야 되는데 뭐 별미 없어요. 뭐 삼겹살 거? 드시기 전에 육회 익을 동안 육회 이거 같이 드셔보세요. 육회를 곁들여서. 오, 야, 이렇게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네, 이제 이게 미나리 차례만 좀 약간 독특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이게 아삭한 거랑 미나리 향이랑 같이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와, 일단은 색감 보세요. 색깔이 예뻐요.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그대로 한 입 들어가겠습니다. 육회와 초록초록한 미나리의 만남, 그 맛은 과연? 맛있어요. 별로 미소 짓게 만드는 맛이네. 네. 근데 이렇게 육회라는 원래 그 깔끔한 맛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미나리가 좀 더 들어가니까 뭔가 육회 맛이 좀 풍요로워지는 맛이네요. 향이 좋다 근데 확실히. 미나리 향이랑 같이 또 잘 어울려요. 네. 이번에는 삼겹살 맛볼 차례. 노릇노릇 잘 익은 삼겹살과 미나리는 최강 조합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또 싸서 드시면 여기 위에 삼겹살 올려서 드세요. 미나리와 함께 고기를 하나 이렇게 올리고요. 그다음에 뜨거우실 수 있으니까 쌈장을 좀 올려서 갑시다. 봄 음식의 절대 강자 미나리 삼겹살. 아, 그 맛 궁금해요. 역지는 역시입니다. 확실히 이 삼겹살의 그 느끼함이랑 이 봄 미나리의 향긋함이 만나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봄의 맛이다. 미나리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미나리를 먹기 좋게 잘라서 돼지 기름에 쓱쓱 구워주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워 먹으니까 그 향이 좀 더 진해지네요. 네, 좀 뭔가 맛이 또 달라요. 구워 드시는 거랑 생으로 드시는 거랑. 정말 이 입맛이 떨어질 때 이 봄철 미나리 먹고 입맛을 한번 되새겨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봄 미나리 먹으러 많이 오세요. 나와 결혼해 줄래? 죄송해요, 결혼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기운을 향긋한 봄 미나리로 되찾아 보시면 어떨까요? 휑해진 들판, 과연 이곳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여러분, 지난해만 해도 제가 진짜 막 추억과 사랑과 가족과 평화와 의미와 추억과 공감을 그렇게를 많이 담고 있던 이 억새가 다 이렇게 베져 있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아니 어디 갔어요? 아 진짜 어디 갔냐고요? 아니 정말 어디로 갔냐고요? 내 억새 살려줘! 살려달라고! 가! 지난 2006년에 조성된 울산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 이곳은 태화강 최고의 명소이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대표 쉼터인데요. 산책길을 따라 운동을 즐기기도 하고요. 억새풀을 보며 휴식을 취하기 안성맞춤. 사계절 멋스러운 풍경을 자랑하던 물억새의 변신이 지금 시작됩니다. 아, 이 깊이를 알고 있는 억새와 저 좀 닮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편집하면 안 돼요. 되게 살아있는 멘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운치도 있는 이 억새를 대고 있어요. 이보세요. 뚝뚝뚝뚝. 무슨 일이죠? 지금 옆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가보시죠.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인지. 울산 중구와 남구, 북구를 걸쳐 있는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는 약 21만 제곱미터로 넓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약 7만 평의 물억새가 베어지게 됩니다. 아니 저기 멀리서 소리는 들리는데 예. 아버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키보다도 엄청 큰 억새를 베고 계시네요. 예. 와, 아니 이 억새 베도 되는 겁니까? 예. 왜요? 1년에 한 번씩 베줘야 이렇게 생육 발육이 좋아지고 이게 그냥 놔두면은 여기 보면은 작년에 뒷정리 안 한 데는 보면은 작년에 난 건 이렇게 썩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1년에 한 번씩 베주면 해서 네. 억새도 굵어지고 잘 자라게 돼요. 오, 영양분을 조금 더 잘 정리를 해가지고 또 이제 올해 억새를 만날 준비를 하는 거네요. 예, 예. 세상에, 사실 이 머리카락도 너무 길면 영양분이 끝까지 안 간대 해서 가끔씩 이렇게 잘라주거든요. 딱 이런 느낌이네요. 예. 이런 이유로 해마다 봄철이면 물억새 베어내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지난 2월 17일 첫 억새 베기를 시작으로 오는 4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들 이렇게 열심히 쉰데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제가 좀 동참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 열심히 일 잘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아, 진짜 일당은 정말... 안 주셔도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어떤 역할을 좀 해드리면 좋을까요? 예, 열에 간철이 갖고 예. 열에 한 군데 모아놓으면 됩니다. 아, 이렇게 데워져 있는 걸 예, 예, 모아서? 예. 모아서 한쪽에 예. 모아놓으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모을 때 네. 많이 모으지 말고 요마이가 예. 한 다발 되도록. 요마이가 예. 한 다발 해. 어,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럼 딱 제 얼굴만큼만 딱 모아가지고. 네, 예, 그렇죠. 들어는 보셨나요? 이삭 줍는 여인들, 아니 억새 줍는 김원진 리포터죠. 오늘도 단순 노동 에이스의 면모를 어김없이 보여주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 내가 요령이 없어서 그런가? 저 한 거예요. 아, 잘했어요. 어, 한 번 봐주실래요? 검사. 예. 요거. 네. 밑에 한번 때리면 이게 갈아지거든요. 아, 밑에 한번 때려서. 예. 한번 갈아서. 예, 예. 그래서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예. 어. 아, 근데 이거를. 예. 이대로 그냥 바로 쓰는 건가요, 뭔가? 아닙니다. 요 난중에 요 묶고고 네. 요 묶고고 얘가 우유 잘라고 전부 다 이제 가공해가 이 작업이 끝난 게 아니었네요? 네, 네. 억새는 종류만 30여 가지. 산에 나는 억새는 사용할 수 없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물억새뿐입니다. 짜잔. 물억새를 변신시키기 위해 밀양으로 향했는데요. 10여 년간 물억새를 이용해 상품을 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짠짠, ASMR이에요. 태화강의 억새소리. 짜잔, 여기입니다. 아, 사장님 일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태화강 억새가 지금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네. 일단 이거 좀 받아주세요. 예. 네, 제가 이제 막 태화강 억새를
이렇게 딱 다 베서 저희가 네. 묶어서 들고 온 거거든요. 네. 진짜 변신이 가능합니까? 뭘로 변신하는 거예요? 언제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 보시죠.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나씩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성격이 너무 급했죠. 네. 가시죠, 가시죠. 무럭새 구경은 잠시 미루고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로 했는데요. 와. 아, 저를 위해서 또 준비를. 감사합니다. 고구마. 응. 네. 일하고 난 뒤 먹는 이 맛 얼마나 맛있게요. 와. 억새들은 진짜 이렇게 막 쭉쭉 길게 길게 사람 키보다도 더 길게 막 뻗어 있는 그 억새들은 어떻게 좀 변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리포터님께서 드시고 찍고 다 하셨잖아요. 이게 억새입니다. 이게 바로 무럭새로 만든 스틱이었는데요. 자연 코팅막이 있어서 음식이 잘 묻어나지 않고요. 사용된 스틱은 45일이 지나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처음 보셨어요? 젓가락, 커피 스틱, 과일 꼬지. 아, 진짜요? 여기 앉아 있는 이 양석도 아, 대박! 네. 우와, 사장님! 단단하게 우와. 안 부러지네. 완전 최고! 네. 우와, 아니 보통 나무젓가락이나 이런 걸 쓰다 보면 힘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네.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아, 예, 부러지긴 하네요. 예, 예, 부러지긴 하는데 너무 힘을 주시니까 아, 그렇죠? 진짜 너무 세게 예, 와, 근데 와, 되게 튼튼해요. 이렇게 해도 해야 되는데 예. 100% 국내산 무럭새로 만든 친환경 제품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태화강 억새밭에서 가지고 온 그 억새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한번 일어서 가보시죠. 아, 예. 선별 작업을 마친 억새 줄기를 용도에 맞게 자르고요. 화학약품이 아닌 소금물 열탕 소독으로 불순물과 때를 벗깁니다. 깨끗해진 무럭새는 93도에서 10시간 동안 살균과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여기에 스며들어갑니다. 그동안 노력의 결과로 특허증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태화강 억새의 소리인 거죠. 하, 세상에. 근데 일단 만졌을 때 시원하고 그리고 그 외에 침대 과학처럼 누웠을 때 허리선도 맞춰주고 어깨선도 맞춰주고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베개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아주 예쁘게 피어있을 때는 사진 찍기로 좋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든 게 사라졌을 때는 사라진 게 아니라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좋은 의미로 되돌아와서 좋고 네 그렇습니다. 와 최고네요 최고. 억새가 할 일은 사계절 공원으로 길을 막고 마지막에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자연입니다. 여기에 간간이 들려오는 억새줄기 ASMR까지 소리가 참 좋죠?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을 거쳐 포장 작업을 하면 끝! 이렇게 무럭새는 다양한 제품으로 탄생되는데요. 태화강 무럭새의 변신은 무죄!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선물하게 됐습니다. 아, 저는 억새라고 하면 그냥 피어져 있는 그 곳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또 1년을 기다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사계절을 우리 집에서 억새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네. 와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태화강 억새를 옛날에는 그 버렸었거든요. 다 버리고 아무 쓸모 없는 거였는데 하나의 그 생각이 아이디어가 이 식생활에 그 다음에 내 환경을 아주 그 편하고 예, 화학으로서 화학약품을 해서 벗어나는 내가 베고 자고 먹는 데 쓰고 눈으로 보고. 정말 그래서 억새가 참 좋아요. 사람을 즐겁게 하고 또 내 몸도 깨끗하게 하고 정말 억새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봄이 되면서 새로운 변신을 준비하는 태화강의 무럭새. 추억을 선물하던 억새가 생활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될 태화강의 무럭새의 변신 기대해 주세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호박 같은 내 얼굴 못생기기도 하지요. 맞잖아. 누가 호박 못생겼다. 아이 그럼 호박이 뭐 잘생겼나요? 뭐래니 요즘 누가 호박을 차별하니? 바닥바닥하니 쭉쭉 뻗은 잘생긴 호박 어딨냐고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농촌살리기 프로젝트 경북 예천표 잘생긴 애호박 수확하러 지금 출발합니다. 아, 봄바람 좋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 아, 우리 농촌도 이제 시작하는구나. 아, 봄이 왔네 봄이 와. 아, 여러분 봄바람 살랑살랑 햇살도 좋고요. 아, 드디어 제대로 된 봄을 느낄 수가 있는 계절이 지금입니다. 아, 그런데 이 생동하는 농촌, 우리 농촌에 코로나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저 뽀글이가 일손 좀 보태러 왔습니다. 가시죠. 여기입니다. 뽀글이 왔습니다. 빼곡하게 자란 덩굴 사이로 고개를 내민 오늘의 주인공. 누가 봐도 떡잎부터 잘생긴 애호박. 아니, 복덩이 납시오. 안녕하세요. 이야, 호박이 잘생겨봐야 얼마나 잘생겼을까 찾아왔는데 보니까 진짜 호박이 정말 잘생겼네요. 아이고, 예, 호박이 잘생겼습니다. 이 호박이 예천에서 생산되는 애호박입니다. 아주 물 맑고 좋은 이 예천 곳에서 생산되는 애호박입니다. 이야, 그렇군요. 이야, 예. 이 호박이 진짜 잘생겼네요. 근데 보니까 많이 커요. 지금 이제 나올 시기인가 봐요. 예, 지금 한창 나올 시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런데 아니, 얼마나 출하기 바빴으면 호박이요, 저기 보세요. 아직 그냥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줄기에 매달려 있는데 포장이 다 돼 있네요. 수정하고 한 5일 뒤에 봉지를 씌워야 됩니다. 그래야 위생에도 좋고 육질이 아주 좋습니다. 호박하면 여름이 제철이라고들 하지만 경북 예천은 겨울 작물로 키운다는 것이 특징 때문에 수확량이 많아지는 봄밥상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예천 호박이 잘생기고 예쁘고 맛있는 이유는요? 아, 여기는 땅이 아주 뭐 참 모래성질이고 황토가 좋은 땅입니다. 여기 호박에서 아주 적합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재배하는 데서는 또 여기 직접 효소를 담가가면서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일반 풋 호박보다 선호도가 높아 농가의 효자노릇 톡톡히 한다는 경북 예천표 애호박.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애호박 농가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다들 힘들다고 하시는데 애호박 농가도 타격이 크다고요? 아유, 예, 타격이 크지요. 많이 힘듭니다, 지금 애호박 농가도. 뭐 지금 뭐 애호박이 많이 지금 생산보다도 판로가 지금 뭐 소비가 지금 덜 위축되고 있죠. 이 막 코로나 인해 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이 농산물 이게 출하가 안 되면 판로 걱정 정말 크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아, 기정 씨가 다 계획이 있었군요. 애호박 남의 애호박 왜 찾느냐. 신터부리 신터부리 예천 애호박. 예천 애호박은 정성껏 키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많이 많이 드십시오. 예천 애호박 사랑해요. 예천 애호박. 막간 홍보맨에 이어 이번엔 열혈 일꾼으로 나선 뽀글이 최기정. 농사는 역시 장비빨 아니겠습니까? 출격 준비 완료! 자, 복장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저도 이 안에 애천 애호박 가득 담아서 일손 좀 보태겠습니다. 가시죠! 방송 경력 20년이면 하나를 알려줘도 열을 아는 법 아니겠습니까? 호박이 호박이 애호박 따기 참 쉽죠. 그런데 어째 허리를 접었다 폈다 만만치 않은 수확 작업. 기정 씨 폼을 캐는 손맛이 어때요? 야, 허리춤이 묵직해졌습니다. 따보니까요 호박이 넝쿨 때 그냥 굴러오는 건 아닙니다.
아유, 그렇지요. 뭐 귀한 걸로 옵니까? 이게 노력한 데까지요. 네. 열심히 또 노력을 해야 되지요. 아유, 그러니까요. 네. 하나부터 데까지 다 농민들의 손이 갑니다, 손길. 아, 그런데 요즘 사실 농가에 그 일손과 그렇게 힘들다고요. 아이고, 힘들지요. 요즘은 뭐 또 코로나 인해 가지고 외국 노동자들도 들어오지 않고 또 뭐 우리 여기 지역에서는 또 일손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농산물 여러분 더욱더 많이 애용해 주시고 드셔주시는 게 농민들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길입니다. 맞죠? 아이고, 예, 맞습니다. 아이고. 저 오늘 예. 저 일손 조카 제대로 한 거 맞죠? 아, 예, 예. 아이고. 아, 뿌듯하네요. 열심히 일한 자에게 먹을 복이 따를지니 애호박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도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가 재료이니만큼 소박한 밥상을 상상했다면 섭섭합니다. 감초 역할은 물론 메인 요리로도 손색 없는 애호박. 지져먹고 볶아먹고 끓여먹고 그야말로 먹는 방법도 가지각색. 이러니 봄 밥상의 숨은 공신이라 할만하죠? 세상에나, 상 받았습니다. 아주 그냥 밥상 아주 고마하게 받았습니다. 맨날 일손 놔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호박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네요. 소개 좀 해주세요, 어머니. 네, 애호박전. 호박전. 호박국수. 호박국수. 두부랑. 호박이 만나. 호박 만나. 오원치즈. 어? 애호박 잡채. 호박 잡채. 된장. 호박 된장찌개까지. 자, 그렇다면 뭐 긴말 필요 없이 사랑 가득한 애호박 요리 맛좀보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드시죠. 시원한 멸치 육수를 더한 애호박 국수. 이야, 이거 정말 담백하네요. 단짠의 조화, 애호박 콘치즈. 호박 위에 치즈, 콘치즈 있다? 야, 이게 별미인데 이거? 어? 아, 이거 아이들 정말 좋아하겠는데요? 이건 애호박 피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쫀득한 애호박 전까지. 호박도 정말 이쁘게도 붙이셨어요. 예. 아, 이 맛입니다, 이 맛. 국민 채소 애호박만 있으면 봄철 밥상 이상무. 경북 예천표 애호박. 여러분도 잡숴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식사 준비할 때 애호박 안 빼놓거든요. 그만큼 식탁에 중요한 식재료지만 우리의 농산물인데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겨울 작물이기 때문에 네. 너무 힘듭니다, 이게. 아, 추운 계절에 네. 또 이게 손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농사 짓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하다 못해 뭐 생일날 이럴 때도 제대로 나가서 밥 한 그릇도 못 먹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농민분들이요. 정성과 사랑 가득 담아서 키우는 게 바로 이 애호박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요. 예천 애호박 한번 올려보세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지역 농가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그랬듯 정직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우리 농산물 애호로 여러분도 농가 살리기 프로젝트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넝쿨째 불러온 동정이 경북 예천 애호박이 기가 막히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심에 자리한 수목원에서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고즈넉한 천연고찰과 제주 감성의 카페로 함께 가실까요? 바야흐로 노랗게 피어나는 봄, 앞다퉈 피어나는 봄꽃에 이끌려 봄나들이 가기에 딱 좋은 요즘이죠? 제 마음이 막 설레더라고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여러분 제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이 햇살에서 따뜻함도 맴돌고요. 외투도 조금 가벼워졌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이 움트는 기운을 느껴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설레는 봄을 맞이하기엔 수목원만한 곳이 없죠. 세종정부청사에서 멀지 않은 이 수목원은 지난해 늦가을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봄은 국립세종수목원의 첫 번째 봄입니다. 이 드넓은 야외정원 한가운데 자리한 기와집! 마치 궁궐 같은 기품이 느껴집니다. 오!
누나, 식물원 안에 분고기가 있어요. 이리 오너라, 봄아, 어서 오너라. 이 나무에요, 꽃이 조금씩 피기 시작했거든요. 하얀색, 분홍색. 어머나, 여기에 꽃이 만개하면 얼마나 더 예쁠까요? 국립세종수목원의 하이라이트, 바로 사계절 온실입니다. 1년 내내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지중해 기후와 열대 기후 두 곳의 온실에선 맑고 청량의 숲의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특히 지중해 온실은 스페인 알함브라 궁전의 모습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해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기에 그만입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는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아요. 네, 여기는 국립세종수목원인데요. 네. 국립수목원 중에 세 번째로 생긴 유일한 도심형 수목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게 해 삶 속에서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무려 총 2,900여 종의 식물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2,900여 종이요? 네.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화사한 꽃과 나무를 만나봅니다. 처음 보는 식물들이 많아 눈을 맞추며 둘러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신기한 꽃과 나무들 덕분에 눈도 마음도 시원해집니다. 와, 열대온실답게 정말 그 열대우림 그런 분위기가 나요. 네, 굉장히 확 더운 느낌이 드실 텐데요. 맞아요. 지금 그 사우나 들어온 느낌? 아, 여기서 옷 외투 하나 벗고 가야겠어요. 너무 더운데? 400여 종의 열대식물을 만날 수 있는 열대온실. 마치 정글에 들어온 듯 후끈한 열기가 저를 휘감습니다. 열대과일까지 열려있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는데요. 지중해 온실이 연한 초록빛이었다면 열대 온실은 말 그대로 찐 초록입니다. 와, 가위난? 예,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식물이죠. 네. 열대 온실에서 보실 수 있는 특별한 식물인데요. 이 찰스 다윈이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에 가서 이 난을 관찰하면서, 여기가 꿀이 들어있는 관이거든요. 꿀이 들어있는 관? 네. 예, 꿀을 빨아먹는 어떤 특유의 주둥이를 갖고 있는 그런 곤충이 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했는데요. 네. 찰스 다윈이 죽고 나서 실제로 그 곤충이 발견됐습니다. 아,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이 네네.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진화 이론이라고 네. 그 생물들끼리 상호 협력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이제 진화하는 그런 이론을 입증해주는 그런 식물이죠. 그 의미가 있는 또 식물이네요. 네. 그래서 이번엔 마지막으로 특별 전시 온실인데요. 지난 겨울부터 상상의 정원이라는 테마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식물의 화사한 색감과 생명력, 여기에 조경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더해 감성 넘치는 공간이 됐죠. 기분 좋아. 여러분, 저 동화 속에서 나온 공주 같지 않나요? 공주병이 아니라 이곳에 오니까 공주가 된 기분이에요, 정말. 예뻐라. 기분 너무 좋아요, 진짜 오늘. 식물이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며 다양한 배경 아래에서 인생 사진을 남겨봅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쭉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도 나만의 사진을 남겨보세요. 이번엔 도깨비가 살고 있다는 세종시 전이면으로 고고! 뾰족하고 앙상한 나무들이 딱 버티고 서 있는 이곳인데요. 어, 잠깐만! 왜 이렇게 어지럽지? 도깨비한테 홀린 걸까요? 이 길 위에 들어서자 왠지 똑바로 걷기가 힘들었는데요. 그거는 여기가 도깨비 도로라 그래요. 도깨비! 도깨비 도로요? 예,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네. 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 도로는 2003년 도로공사를 하던 중 발견됐습니다. 공사 장비가 자꾸만 언덕 쪽으로 굴러가는 것을 보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네, 안 믿기죠? 안 믿겨요. 직접 눈으로 봐야겠어요, 제가. 아,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요. 네. 얘가 모터도 없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간다고요? 네. 이 반대로 내려가야 되거든? 네네. 근데 얘가 막 이렇게 오르락 올라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굴러가요, 그쪽으로. 한번 그럼 여기다 땅에다 놔보죠, 한번. 예, 제가 한번 살짝 놔볼게요. 네,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네. 예, 살짝 놓으니까 간다. 아, 근데 지금 살짝 예. 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놨어요. 안 끼는데? 이게 내려막길 계속 내려가는 거야.
동그란 테이프가 발이 달린 건가요? 이 도로 위를 계속 굴러갑니다. 분명히 오르막길인데 신기하더라고요. 이번엔 좀 더 무게가 있는 물병으로 실험해봤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네. 도깨비 도로 맞네요. 맞아. 네. 그래서 저도 여기 지나갈 때마다 신기해서 꼭 실험을 하고 지나갑니다. 아 근데 무서우니까 여러분들 낮에 오세요. 밤에는 무서워서 좀 못 지나갈 것 같은데. 도깨비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도깨비 도로에서 좀 더 올라오면 천년고찰 비암사에 도착합니다. 삼국시대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비암사 극락보전은 또 한 번의 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차분하면서도 사색하기 좋은 곳이죠. 비암사는 세종시 최고의 풍수지리 명당인 선인 무수형 형국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네. 선인 무수형이 근데 뭐예요? 선인 무수형 뭐냐면은 신선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는 거예요. 최고의 명당이에요. 최고의 명당 덕분일까요? 지난해 말 비암사 극락보전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세종시 건축물로는 최초라고 하네요. 이 나무 보니까 와 둘레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연식이 상당히 보여요. 예, 굉장하죠? 네. 이 느티나무가 870년이나 됐거든요. 흉년이 오면은 이 이파리가 이 밑에서부터 피기 시작해요. 근데 네, 그리고요? 예, 그리고 풍년이 올 것 같으면은 위에 꼭대기에서부터 펴요. 근데 요즘 좀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네. 이 나무가 870년 돼가지고 좀 아파요. 오래되면 할 수 없나 봐요. 오래되면요? 네. 아우 그래도 천년만년 잘 살아야지 나무야. 아이고 아이고. 높이 15m에 둘레가 7.5m의 느티나무. 800여 년 동안 비암사의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을 텐데요. 세월의 무게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괜히 짠해지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군데군데 까져 있어요. 헉, 이런 거 어떡해? 진짜 마음이 아프네. 아프지 마. 잠깐만, 이게 뭐야? 제주도로 혼자 없어, 얘? 아, 너 오감도 제주도 가는 거예요? 나 진짜 감동받았잖아요. 제주도 오늘 비행기 타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제주도 가나요? 그러면 더 좋았겠지만 대신 제주도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카페는 어떠세요? 지금쯤 봄이 막 시작됐을 제주도를 떠올리며 그곳의 감성이 넘치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이 초가지붕도 보이고 하루방도 있고요. 돌담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제주도 아닙니까? 비행기는 타지 못했지만 이 제주, 세종에 있는 제주에 와서 지금 너무 기뻐요. 세종시 고북저수지 인근에 자리한 이 카페에 들어서면 제주도 어느 마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파릇파릇하면서도 소담스럽고 정감이 넘치는데요. 요즘 인싸들의 핫플레이스라네요. 우와, 안에 생각보다 크고요. 딱 제 스타일이네요. 어머나. 어디서 야옹이 소리가 난다고 했더니 여기 고양이 있었어요. 안녕. 야옹 해줘야 되나? 야옹. 어서와 세종에서 제주도를 느껴보라고. 제주도에선 역시 새콤달콤한 감귤 주스와 청귤차가 그만이죠. 화사한 색감부터 상큼한 봄입니다. 와, 제주에 왔으면 커피 아니죠. 요거 청귤차 그리고 감귤 주스 마셔봐야죠. 감귤 주스 한 잔에 제주도의 푸른 풀밭과 시원한 바다가 밀려옵니다. 설레는 봄을 맞이하기 딱이더라고요. 비타민 충전 완료! 오늘 식물원에서 이 초록초록한 봄 그리고 산사와 호수를 보면서 예쁜 풍경의 봄 그리고 여기 제주 감성 느끼면서 이렇게 상큼한 봄 이 도심 속에서 봄맞이 제대로 한 것 같은데요. 아우 만족해. 좋아. 아주 좋아. 하늘 보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봄, 나무에도 산사에도 반가운 이 봄이 찾아왔는데요. 국립세종수목원부터 비암사까지 설레는 봄맞이 나들이 코스로 강추합니다. 톡톡 이 세종의 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광주 동명동에는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매화가 피기 시작한 봄날, 동명동의 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This is the clock upon the wall. This is the story of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데요. 네, 동명문화 트래블입니다. 아, 지금 오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만 기다리시면은 저희 그 헬스업이 나가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은 제가 오늘은 수가 많지 않아서. 네. 전화를 받고 달려간 곳은 동명동의 나무전 거리. 전화한 주인공이 저분들인가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찾아오시는 데는 뭐 어렵지 않았어요? 네, 뭐 그냥 딱 보여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는 동명동에 사는데도 맛집이나 카페 거리 이런 데밖에 몰랐는데, 동명동에 제가 몰랐던 모습들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이 계시다고 들어가지고 신청하게 됐어요. 그 제가 몰랐었던 동명동의 모습이나 재밌는 이야기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요. 동을 내지 못하잖아요. 우리만큼 동명동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평생을 살아온 동네, 동명동에 애정을 가진 어르신들이 마을을 알리기 위해 동명 아름단으로 직접 나섰습니다. 예, 마을 해설사분들은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주민 역량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20여 명의 주민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최종 국가에서 실시하는 관광 안내사 자격증을 8분이 취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동명동을 알리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무전 거리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곳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뭐 이렇게 문집들이랑 그런 것만 있어가지고. 아, 그 가게를 둘 때에 쌀전, 뭐 이렇게 무슨 전 그랬어요. 나무전 거리는 광주 읍성이 있었던 1900년대 뗄감이 거래되던 큰 목재 시장이었는데요. 60년대 연탄이 등장하면서 지금은 목재를 판매하는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도 거리도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이곳에서는 여전히 나무를 거래하며 과거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나무전 거리입니다. 나무전 거리고 이쪽 지금 농장 따리라 그만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네, 가시죠. 네. 다음 코스는 푸른길 공원입니다. 지금은 공원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광주 형무소의 모범수들이 지나다니던 다리였다고 합니다. 이해를 보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그 네. 루트만 보고 다니니까 이게 오셨죠? 다리인지도 몰랐어요. 그러셨죠? 네.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법원 있는 데까지가 그 형무소에서 운영하는 농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수자들이 노역을 하기 위해서 이 다리를 건너갔다 해서 농장 따라 옵니다. 손주에게 옛날 얘기 들려주듯 설명을 이어가는 해설사님. 폐선된 경전선을 따라 만든 푸른길 위에는 우리가 몰랐던 동명동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농장 다리 옆 골목으로 자리를 옮겨보는데요. 정겨운 벽화들을 감상하며 과거의 동명동으로 시간 여행을 해봅니다. 천연 염색을 한번 해볼 건데, 혹시 염색해본 경험 있어요? 아니요. 한 번 적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아주 좋은 경험 하게 될 거예요. 마을 투어가 끝나면 문화 체험이 이어지는데요. 천연 염색, 목공 체험, 주조 체험 등 다양한 공방에서 색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공간에서. 근데 이게 천연 염색은 화학 염료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치자거든요. 그래서 이건 노랗게 예쁘게 물이 나오고요. 조심조심 천을 담가 보는데요. 색깔이 노랗게 변하죠,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천을 주무르는 학생들. 익숙하지 않은 속도에 마음이 급합니다. 이거를 계속 그냥 주물러야 돼요? 네, 천안 염색은 화학 염색과 달리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슬로우 그 느림의 미학이라 해서 이게 천안 염색이 참 재밌어요. 그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려요.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염색했을 때 골고루 색깔이 배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주물러 보는데요. 완성된 손수건이 마냥 신기합니다. 곱게 물든 손수건만큼 학생들의 추억도 물들어갑니다. 저는 그 농장다리 밑에 있는 사진들? 그거를 자세히 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 봐가지고 막 옛날 모습도 보니까 새롭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디자인을 전공해서 이런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데 벽화들을 보면서 다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친구들한테도 동명동 벽화를 막 보여주면서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이번에는 학생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 저희가 자주 오는 카페인데 요즘 카페가 막 핫하고 그러잖아요. 동명동 카페가. 그래서 한번 그렇지.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멋있네. 들어오실까요? 젊음을 한번 느껴볼까? 지금까지 과거로 시간여행을 했다면 이제는 현재의 동명동을 만날 차례인데요. 커피보단 차, 카페보단 다방을 즐기던 어르신들이지만 오늘만큼은 젊음을 느껴봅니다. 나이가 상관있나요? 인증샷은 필수! 달달한 케이크를 먹으며 한층 가까워지는데요. 사이좋게 사진도 찍어봅니다. 학생들을 같이 오니까 또 젊어지는 것 같고, 나도 이 카페 오니까 이제 대학생 같아요. 기분 좋았습니다. 내가 아는 동명동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 그 전에 우리가 사전 이런 작업을 코스나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또 비용이나 이런 것도 산출을 해야 되고. 켜켜이 쌓인 시간이 만들어낸 동명동 이야기. 어르신들은 마을의 역사가 잊히지 않도록 열심히 머리를 맞댑니다. 제가 동명동에서만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약 5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외부 사람들한테 이 아름다운 동명동, 살기 좋은 동명동을 소개하고 싶어서 아름다운 교육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동네를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마을로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마을의 가치를 높여주고 또 마을의 여러 가지 개성 있고 매력 있는 공간들을 더욱더 외부 손님들을 위해서 알리는 데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을이 품어온 시간, 그 위에 흘러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야기가 있는 마을, 동명동입니다. 동명동 많이 놀러와주세요. 우리를 막을까요.